네. 자, 오늘도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날짜로 보니까 57일 남은 건가요? 네, 그래요. 많이 남았죠, 뭐 57일이면. 네? 그렇죠. 아직도 뭐 얼굴 표정에 자신감이 있죠. 나 안 해서 그렇지 뭐 한 달만 투자하면 내 끝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아, 그래. 자, 이제는 그 효율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57일 정도 한 52일 남았을 때는요. 학습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실력을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그리고 단원에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면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관리하고 마케팅은 한 문항 정도씩 형성이 돼요. 근래 패턴은 매년 나오진 않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관리에서는 만약에 인용을 해서 출제하면은 어느 파트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겠어요? 네? 관리에서는 관리 방식에 대해서 제일 많이 출제했어요. 자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혼합관리 있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제일 많이 인용을 했고, 마케팅은 마케팅 전략에서 이제 제일 많이 인용을 했으니까 예, 거기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 340페이지에 가시면 관리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관리에 대한 내용을 거기 보면은 다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 이제 틀린 거는 5번에 토지의 측량 및 경계 확정, 그 다음에 옹벽 설치라든가 토지 도난의 방지 대책은 모두 토지에 대한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토지 도난의 방지 대책은 이건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고요. 토지의 경계 측량을 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그 내용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혼합관리 방식은 자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할 때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관리를 우리가 혼합관리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1번에서는 뭐 특정한 것은 없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 1번 지문에 관리의 영역은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자산관리가 적극적 관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설 관리도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역별로 보게 되면 자산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부동산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산 관리가 이제 특정적인 것은 얘가 다른 관리 방식보다 이제 상위 레벨이라는 것은요. 얘네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 보존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 얘는 그 가치를 뭐 할 수 있는 증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전문적인 영역이 제일 큰 게 자산 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보다는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다. 예,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산 관리 하게 되면 종류를 이제 시험상에서 한 두 번 정도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매입 및 뭐를 해주거나 매각을 해주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거나, 그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뭐를 할 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모델링만 따로 띄워가지고 시험에서 나온 거죠. 다음 중에서 시설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의 변화, 가치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자산관리다.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은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상위 레벨에, 그죠? 가장 전문성이 높은 관리 방식이다. 뭐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자산 관리란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매입과 매각 관리가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요.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에너지 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에너지 관리하고 설비 운전 및 보수는 이건 시설 관리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구별하시면 되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옆에 3번 문제 남아있는요.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소유주나 기업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 그러면 자산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시면요. 기억을 딱 풀게 되면 기억이 자산 관리라는 거는 딱 지문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답을 선택하라고 유도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거는 이제 시설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별로 어렵지 않게 줘요. 그럼 맞추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5번 보시면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을 때 이렇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부동산 관리 중에서 자산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1번에 임차인의 유치 및 유지라고 돼 있을 때 그게 이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있죠. 부동산 관리에 포함되는 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설에도 보시게 되면 343페이지 하단 박스에 해설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목 정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면요.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가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직접관리 또는 자치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가관리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냐면 단독주택 있죠. 그리고 소규모 건물 있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층 정도 규모에 이런 데 쓰는 게 자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 참고로 기밀 유지를 가지고 문제를 유도를 하게 되면 그건 주로 위탁관리에서 언급이 돼요. 위탁관리에서. 그러니까 위탁관리 다음 중에서 이제 위탁관리라는 건 자가관리에 비해서 기밀 유지가 잘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틀리게 유도할 때 주로 위탁관리 쪽에서 많이 언급이 돼요. 그죠? 여기는 일단 소유자의 강한 예를 들어서 뭐 통제력이 있죠. 뭐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신속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종합적인 관리 있죠. 종합적인 관리가 무슨 관리의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거. 자관리, 위탁관리 어떤 거? 종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거. 종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거. 이거 문제 안 풀어 갖고 왔죠? 이거. 아니 그 뒤로 넘겨서 문제 11번 가보세요. 11번. 11번 가보면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봤더니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해설 보시면 무슨 관리라고? 그 자관리잖아요 그게. 왜? 이게 여러 번 물어본 거예요. 네? 종합적인 관리라는 건 법률적이나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것을 다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슨 주택? 단독주택이니까 소유자가 다 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네?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할 거고. 그렇잖아요. 방 하나 세 주는 것도 그 소유자가 결정할 거고. 담장이 파손이 되거나 하더라도 소유자가 다 수리 복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리는 무슨 관리?
자갈리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 된다고? 네, 기밀 유지가 잘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일단 이게 떨어지잖아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주택의 소유자가 모든 시설 등에 대해서 다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보일러도 전기도 모든 시설에 대한 거를 자격증을 갖고 다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관리가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어디에 전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본업에 전념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관리도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자관리에서 나타나는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관리가 있어요? 예, 위탁관리가 있죠. 외주관리 또는 간접관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전문적인 관리가 되죠.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렇겠죠? 예. 네. 뭐 그런 것들이 위탁 관리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단점은 어디 있겠어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제일 크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예, 네, 기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의사 결정이 신속하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유자의 강한 지휘력과 통제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위탁 관리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크로스로 간다고. 그러니까 한쪽을 정리하면 나머지 한쪽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혼합관리가 있어요. 혼합관리라는 것은 자가관리에서 무슨 관리로 갈 때 위탁관리로 갈 때 무슨 관리다. 과도기적인 관리가 되는데 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돼요? 어?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의 장점이 있죠. 네. 소유자의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 위탁을 줄 때는 전부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모든 시설에 대한 거를 다 위탁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내가 정리하고 계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어렵거나 이렇게 주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관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문제 보고 답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소유자의 지심이 통제력이 강하고요. 기밀 유지하고 보안 유지가 양호하고요. 근데 비효율적인 인력 관리로 인해서 참모 체계가 방대하고 인사 정체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고 불합리하게 지출될 수 있는데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는 것은 이거는 위탁 관리의 장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옆 페이지 하단에 가면 해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각 방식의 장점하고 뭐가 있어요? 단점.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옆에 10번에 보시게 되면 자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보면은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그게 틀리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풀었던 11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 2번 지문에 이런 게 있어요.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때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대형 어떤 이제 회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물주들도 이 관리업체를 잘 선정해야 돼요. 관리업체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오히려 경비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입주자와의 어떤 마찰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혼합관리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가보시게 되면 이거는 가끔씩 언급이 되는데요. 건물에 대한 뭐가 있냐면 생애주기. 기본적으로 전개발 단계라는 게 있고요. 그
그 다음에 무슨 단계? 신축,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노후 단계,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와서 완전 폐물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바로 무슨 단계 앞에 있는 거예요? 전개발 단계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중에 신축 단계가 뭐가 제일 높게 나타날 때예요? 물리적인 유용성이 신축이니까 제일 높게 나타날 때가 신축 단계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어떤 재투자라든가 또는 리모델링을 결정할 때는 무슨 단계에서 하는 게? 안정 단계에서. 안정 단계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요, 뭐가 길어지냐면 경제적인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틀리게 구성한다 그러면 재투자나 리모델링은 노후 단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틀리는 거죠. 이거는 건물이 건축이 된 지 한 4, 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비용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치의 회복이라든가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3번에 보시게 되면요, 건물의 생애주기 나왔을 때 1번에 보면은 전개발 단계, 안정 단계가 먼저 나와서 순서는 틀렸는데요. 순서는 아주 오래전에 출제해라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안정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빌딩의 물리적 기능적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5번에 가면요, 법적 냉연수하고 경제적 냉연수는 경우에 따라 물리적 냉연수보다 길다라고 해놨죠.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물리적 냉연수라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건물이 존속할 수 있을 때까지의 버팀연수를 얘기를 해요. 건물이 철거돼서 없어지고 났는데, 그죠? 거기서 무슨 경제적 냉연수하고 법적 냉연수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더라도 물리적 냉연수보다 길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준 거죠. 라이프 사이클에서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단계가 안정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물이나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 또는 수선을 했을 때는 2단계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요거는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해서요. 여기까지는 미국에서 일본에서의 어떤 이제 건물 관리 있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건물을 위탁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자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임대차 활동이 제일 중요한데 임대차 활동을 통해서 누구를 선정을 해야 돼요? 임차자를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는 수익성 부동산이 있죠. 또는 매장용 부동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네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어요? 여기.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요. 예? 여기에 얘네들은 비율 임대차를 채택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맺는 초기 단계는 임대료를 낮춰주고요. 나중에 이제 입점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경과할 때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본 부분에 임대료 정해놓고 추가로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옵션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계약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본 브랜드에 대한 매출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상태가 발생해서 장기화되게 되면 건물주가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옵션을 걸어놓고 그 이상이 돼도 매출이 밑으로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유지 활동이 있어요. 자, 유지 활동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예방적이. 얘는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시설물 있죠. 전기 시설이라 이런 것들은요, 항상 뭐를 해요?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일상적인 거.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대응적이라는 건 사후적인 개념이에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시설을 교체를 해주거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방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임대차 부동산 활동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은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그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요. 15번에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을 물어봤을 때요. 거기 보면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된다라고 나오면 이제 무슨 관리겠어요? 이게 자가 관리인데 출제자가 자가 관리로 주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관리로 슬쩍 직접 관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기출에 대한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ABS, MBS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때 이 B가 백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담보한다고. 에? 둘 다 부채금융이다. 이런 얘기죠. 얘들은 마케팅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거기 저기 1번 있잖아요. 1번 마케팅 1번 문제. 예? 1번에 보면 마케팅의 영역은 물적인 부동산, 토지와 건물, 부동산 서비스, 그다음에 부동산 증권 있죠. 얘들도 마케팅의 대상이 돼요. 1번 문제에서는 그 지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되죠. 중개업자들도 광고해야 하네요. 광고하는 거예요. 중개업자들도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시게 되면 법률적인 논리보다는 경영 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중요하다고요. 경쟁할 수 있는 이 중개업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서 나를 갖다가 고객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각인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 중개업소하고는 뭐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개업소에게 맡기면 전세는 확실하게 빼준다더라. 그죠? 전세 물건이 안 나가는데 그 집만 잘 빼주면은 고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입소문이 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영업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게 되면 전세를 빼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건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아름아름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주는 게 연결을. 그러면 경기가 아무리 불황이더라도 그 중개업소는 기본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가게 되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공급자 중에 누구? 자,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공급자의 전략 차원에서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표적 시장을 뭘 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그죠? 공급자의 전략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SP 전략하고 뭐가 있어요? 4P 믹스 전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P라는 것은 S라는 게 우리가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이 세분된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는 것 있죠.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사의 제품을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도모하게끔, 그죠? 고객에게 그걸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 모바일폰 나온 게 신형이 그게 5G라는 거잖아요. 근데 5G를 갖다가 S라는 기업에서만 이걸 생산하는 게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경쟁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걔네가 광고를 할 때 나름대로 차별화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면, 그럼 같은 성능인데 가격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든가 아니면 성능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고객에게 야, 카메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2분할이나 24분할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건 얘가 유일해.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뭔가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 애를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도모하는 게 무슨 전략이라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슨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 돼요? 제품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을 또 잘 수립을 하든가, 그 다음에 얘를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얘가 빠른 시간 안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또 모두 제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판매 촉진이라고 얘기하죠. 이 판매 촉진 전략을 한다는 얘기는요, 소비자에 대한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죠. 이거를 빠르게 자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판촉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촉 전략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그 다음에 경품 제공. 무슨 전략? 판촉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얘네만 따로 띄어서도 문제를 내요. 얘네만 따로. 요 중에서 분양 대행업자라든가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무슨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유통 전략이래요. 유통 경로. 그죠? 그리고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도 유통 경로 전략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얘는 누구 입장에서? 수요자. 그죠? 무슨 원리를 바탕으로? 아이다의 원리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물건의 구매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심리적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 있죠. 요거는 수요자하고요 공급자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 있죠. 이 지속적인 관계를 이걸 가지고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그죠?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여기에 살면 참 따뜻합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2번 문제가 보시면요,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시장 차별화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략이라 할 수 있어요?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요, 공급자 주도시장에서 무슨 시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구매자 주도시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요, 생산자고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으로 하는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고객 점유가 아니라. 그래서 답을 3번에 마케팅은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재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마케팅이라는 건요, 고객들이 자사 제품을 계속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죠? 고객을 서로 뺏어가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4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품 차별화, 유통 가격 등의 마케팅 믹스가 있다고 했을 때 차별화, 포지셔닝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근래는 얘네들을 영문으로는 지문으로 써요. 영문으로 지문을 쓰는데 영문을 틀리게는 안 주는 거예요. 예전에 딱 한 번 영문을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여기 포지셔닝하고 여기 있는 프로모션을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항의가 빗발쳤다는 얘기죠. 니들은 영어 잘해서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해서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는 영문어를 가지고는 틀리게는 안 주고요. 그냥 지문 정도로는 줘요. 지문 정도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요. 아,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지문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 전략 이렇게 쭉 들어오죠. 그러면서 4번에 가면은 STP 전략이나 4P 믹스 전략은 고객점이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고객이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 점유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바꿔서도 내요. 간단하게.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0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요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넣어주고 1분이 이상 걸리는 문제도 넣어주고 그죠? 1분 정도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넣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조정을 해준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대응을 하실 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애들은 바로 찍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것도 약간의 시험 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간 배정이 그날따라 딱딱딱 떨어진 분들은 60점 더스트가 되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버리면서 제 점수를 못 맞는 경우도 있다고요. 실력에 비해서. 그렇죠? 나중에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어디에? 60점에. 근데 한 과목이 50점 나오고 한 과목 60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과목이 55점 나오고 한 과목이 62점 나와도 역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어느 정도로 맞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연습도 잘 하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죠. 참. 공부도는 안 하고. 원래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게 40주 주어졌어요. 1월 달에. 40주에서 여러분들이 32주 쓰고 계신 거예요. 32주를 쓰셨고 남은 게 이제 8주밖에 없어요. 8주밖에. 그죠? 그러니까 이 32주를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3일처럼 쓰신 거예요. 그죠? 그냥 쭉 쓴 거죠. 그럼 나머지 8주 있죠? 8주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3일을 일주일처럼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늘려서라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원서 접수는 다 했고 여기서 거두칠 수는 없고 그죠? 주변에서 저 양반 요즘 저녁에 뭐하러 다닌대요? 공부하러 다닌대요. 무슨 공부? 중개사 공부? 그래? 될까? 근데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죠. 어떻게 됐대? 됐대? 그러면 우와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어떻게 됐대? 떨어졌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예? 그러니까 요즘 선생만 머리가 아파요. 이 공부도는 많이 안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60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 뭐 고민하는 거죠. 계속 어디를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나.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마무리는 또 우리가 잘 해서 소개의 성과는 거둬봐야죠. 그죠? 민법하고 밸런스는 맞춰야 돼요. 예? 밸런스는 맞춰야 된다고요. 민법 점수가 안 나오고 뭐 나중에 뭐 때문에 안 됐다 뭐 이러면 소용없어요. 그거. 예? 자, 거기 4번 문제도 보시면요.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에 가면 전문 분양팀을 통한 분양이나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등은 유통 경로 전략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목, 흥미, 욕망, 행동 등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고객점이요. 그죠? 거기 나와 있는 주목, 흥미, 욕망, 행동에 대한 게 그게 저기 나와 있는 아이다의 원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을 줘서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측면의 전략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누구 측면에, 공급자 측면에 그렇게 간단하게 구성해 주니까요.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시면요. 아, 6번에 다음은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라고 해서 유통 경로, 제품 가격, 판초 중에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느냐. 기획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있죠. 예, 그거는 제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한 판매는 우리가 유통 경로 전략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 저기 강남 쪽에 새롭게 조성이 된 한 천 세대가 좀 넘죠. 거기가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죠 아마. 예. 단지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단지 자체가. 경쟁도 뭐 치열하고. 예. 분양가 뭐 따지면 최소한 뭐 한 20억대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설계를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완전히 그 도시만의 자연적인 전원적인 어떤 할 수 있는 숲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꾸며주고 하다못해 그 안에 있는 뭐 이 벤치 하나도 아무 벤치를 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명한 건축가 있죠. 예, 그 사람이 한 작품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예, 그래서 완전히 뭐 단지 자체가 뭐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왜 작은 숲이 있잖아요. 왜 숲이 쭉 해갖고 숲 안에 주거가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품 설계를 애초부터 그렇게 하죠. 그러면 기존 제품하고 차별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 전략도 고가 전략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걔네는 유통을 하기 위해서 굳이 분양 대행업자나 중개업소를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입주에 대한 경쟁도 치열하고요. 지금도 구매 문의나 뭐 전세 문의가 많은데 물건이 나오는 게 없대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7번하고 8번에 대한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해 주셔도 된다.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문제 10번에 가면 부동산 광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전에 시험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신문 광고 중에서 전시 광고 있죠. 전시 광고가 있고 안내 광고가 있잖아요. 전시 광고는 우리가 5단 통광고 그래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면 전체를 활용하는 게 무슨 광고? 전시 광고. 그러니까 얘는 이 원리도 활용할 수 있어요. 사진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 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칸으로 해서 작게 안내 광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죠. 구인 구직 광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칸이 적은 경우죠. 그래서 이 전시 광고는 한정된 공간, 안내 광고는 광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1번에 가시면요. 노벨티 광고 아시죠? 노벨티 광고. 자,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 개업 같은 거 하게 되면요. 거기 찾아가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주는 게 뭐죠? 수건 줘요. 타월. 그런 게 노벨티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길 가다 보면은 요즘은 잘 보기 힘든데요. 길 가다 보면 왜 화장품 샘플이나 왜 이런 거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뿌리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가 다 노벨티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애드믹스라는 것은요. 광고비 효과지수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상에서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광고 효과는 어느 게 제일 커요? TV 광고가 제일 커요. TV 라디오 광고가. 근데 뭐가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제품에 대한 것을 홍보를 다 했다 싶으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광고 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비에 대한 지출이나 광고에 대한 매체를 바꿔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 논리로 따지면 한계용 균등의 법칙 뭐 이런 거 대입하는 경우인데 그냥 용어상의 부분에서 그냥 정리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기출 문제 한번 가보시면요. 아, 12번에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2번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그럼 틀리죠. 우리가 고객이면 뭐예요? 우리가 고수화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만도 바꿔서 출제해야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 강의할 때마다 이거를 매번 적어주잖아요. 이거 갖고도 출제하니까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간평을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이제 요즘 학원들마다 마지막 주여가지고요. 대부분 간평을 마무리하고 이제 끝나는데 학생분들이 이제 간평 듣다가 쓰러지죠. 왜 쓰러지냐면 공부를 잘 안 했던 데다가 이게 두 달 만에 듣잖아요. 간평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어도 낯설은데 또 계산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면 또 돼요, 안 돼요? 다 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로는요, 얘는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15%면 6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가 매년 나온다고요. 그죠? 근데 6개에서 7개 중에서 반이 계산 문제예요. 근래 패턴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평이 싫다고 해서 쟤네를 버리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40문제에서 6개 빼면 남는 게 34개잖아요. 여기 계산 문제가 3개가 있었으면 나머지 7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계산 문제 7개 빼면 남는 게 27개예요. 그죠? 그럼 뭐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최소한 반타작은 해야 돼요. 반타작은. 할 수 있는 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여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문제가 나오면요. 하나, 세 개, 하나 이런 논리인데 요즘 요쪽에서 하나에서 두 개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내는 것도 여기에 포함해서도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건 법 조문이잖아요. 그렇죠? 법 조문의 기초에서 내니까 감정평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답 맞추기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이론하고 뭐가 나올 때요? 네. 근데 요즘은 주로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감정평가 3방식에서 그나마 계산 논리로 접근할 때는 비교 방식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거기는 비율 수정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 공시제도 감정평가 규칙은 다 법 조문의 기초에서 내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몇 가지 중요하다라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보면요.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용어의 설명 중에서 예, 틀린 거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거기서는 이제 3번에 보시면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있죠. 네? 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이론에 가게 되면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원칙이 있어요? 현황 기준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어요. 5조, 6조, 7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한 두 번씩 다 인용이 됐어요. 그죠? 우리가 감정평가 이 용어상에서 보시면 나중에 이 규칙에서 기본적으로 뭐는 알아야 되냐면 용어하고요. 물건별 평가 있죠. 네,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준가치라고 아시나요? 기준가치. 기준가치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기준가치라고 해요. 그 기준가치가 시장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죠? 근데 시장가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공개된 자유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다고요.
조건부 평가할 때 대표적인 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애가.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있죠. 예. 요 표준지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왜냐하면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잖아요. 표준지 평가할 때 토지상에 건물이 있더라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원래 평가는 무슨 평가가 원칙이에요?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그죠?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 구분 평가할 수도 있고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부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기본 용어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5번에 가게 되면 1번에 기준 시점이라고 돼 있죠. 예.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라고 돼 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일이 되며 예측의 원칙이 그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 원래 이제 기준 시점하고 연관 있는 건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틀리게 줬는데 실전에서는 예측의 원칙을 틀린 지문으로는 안 줄 거예요. 대부분 변동하고 예측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다른 원칙을 집어넣고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요. 감정 평가로 들어가면 시점은 항상 무슨 시점이에요? 항상 기준 시점이에요. 다른 게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 표현을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고요. 또 감정평가의 절차상에서는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정리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예, 4번에 보시면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자, 아까 우리가 평가는 무슨 평가가 원칙이라고 그러냐면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4번의 1번 지문을 보시면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아파트 가게 되면 전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지 부분이 있잖아요. 평가사가 이 아파트 있죠. A동 만약에 501호의 가치를 갖다가 5억이라고 평가했을 때는 이 5억 안에는 전용 부분하고 뭐하고 대지의 사용권은 같이 포함된 거예요. 분리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면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예, 구분해서 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이 될 때는 대상 물건의 일부 있죠. 부분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5번에 부동산 가격을 시장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평가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정해놓고 그 규정에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법정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공익이라는 표현은 안 쓸 거고요. 대부분 법정 평가가 공익 평가예요. 묶어서 줄 때. 그래서 여기서 쓸 때는 공익이라고 틀리게 주면은 틀림없이 또 시비 붙을 수 있으니까 실전에 주면은 뭐 사익이라든가 다른 걸로 확실하게 틀린 거로 줄 거란 얘기죠. 그게 이제 약간의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선생들이 낼 때 하고 출제자들이 이거 이제 여름 시험을 낼 때 뭐냐면 일단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주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에서 답은 확실하게 줄 거라는 거죠. 뒤로 넘어가시면 문제 6번이 있어요. 다음 두 토지 중에서 A 토지 소유자가 B 토지를 매입해서 하나의 획지로 이용하고자 할 때 이때 하나의 획지로 이용하게 되면 증분 가치가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이걸 병합분할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해본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A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B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쪽에 도로가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되거나 해서 이 토지의 효용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A지의 면적은 잘해봐야 한 30평형밖에 안 되고 이 면적은 한 300평 된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둘을 합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쓰는 거를 병합 분할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이것도 다 토지 평가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AG하고 BG가 플러스가 돼서 무슨 토지가 나오겠어요? CG가.
근데 얘네 둘을 합한 것보다 이 가치가 더 커질 수가 있죠. 근데 가치가 커지는 것은 A지가 있어서 커진 것도 있지만 B지가 있어서 커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를 따로 배분을 해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번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이 병합분할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이 평가 목적 이름이 병합분할 감정 평가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그 3번에 두 토지 소유자 간의 증분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정 평가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감정 평가사는 현황 평가라기보다는 조건부 평가 있죠. 예. 단서를 달아서 평가한다는 거죠. 둘을 합병을 했을 때, 병합을 했을 때 전체 가치의 증분에 대한 거, 그런 거를 판단하는 개념이니까요. 이게 실상은요, 그 계산 논리도 있어요. 기여도에 따라 각각의 토지 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는 계산 논리도 있는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죠. 여러분 시험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가격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가격 이론부터 하시죠.